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강원도에 와서 여기저기 다니며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들으니까요. 강원도에서 이번에 화끈하게 윤석열이 밀어준다는 대로 맞습니까? 이번에는 원주에서 강원도 중에 제1등으로 제일 많은 득표율로 윤석열이 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에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 계세요. 강원도 출신이 다섯 분이 계신데 권성동, 다도토당위원장은 유상범, 그리고 이철기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신데요. 제가 우리 당에 지금 한 20년째 여기서 우리 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처음입니다. 처음. 뭐 사무총장도 하고 부총장도 하고 뭐 거기다가 수석대변인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힘을 얻어야 강원도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윤석열 후보 당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이래 가장 힘센 국회의원들 다섯 명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들어 놓으며 움직이면 강원도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철도망 놔야 되죠? 원주 철도망 연결하고 더 도로를 확충해서 저 북쪽 세롱까지 연결해가는 길을 만들면 원주가 지금보다 두 배나 더 좋아질 겁니다. 두 배나요. 윤석열 꼭 당선시켜줄 거죠? 정과 4번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공정하고 정의를 지켜온 사람, 원칙 지켜온 사람, 아무리 권력이 힘을, 압력을 넣어도 나는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게 한번 윤석열 세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윤석열 하면 여러분 윤석열 세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다시 다 윤석열! 감사합니다. 윤석열! 윤석열! 여러분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서 원주도 강원도도 발전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